안녕하십니까. 영월 군정뉴스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5월 넷째 주 영월 군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영월군은 6월부터 10월까지 야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영월 인더나이트를 진행합니다. 영월 인더나이트에서는 야설, 야경, 야로, 야식, 사야를 중심으로 야간 공연, 야간 경관, 야간 개장, 야간 먹거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기획했습니다. 관광객에는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영월 야행 협업 모델이 될수 있도록 후속 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영월군과 영월군 낚시협회, 한국 낚시 채널이 영월군 낚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영월군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낚시대회를 유치, 개최합니다. 영월군 낚시협회는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합니다. 또한 한국 낚시 채널은 영월군 홍보와 낚시 관련 관광 상품 개발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풍부한 어족 자원과 청정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매년 전국 소가리 루어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매번 개최마다 10분 내 참가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한반도면 쌍용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2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쌍용 복합문화센터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반도면 쌍용로 203-10번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413.2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습니다. 쌍용 후탈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로 사용됩니다. 1층에는 한반도면 쌍용 출장소, 북카페, 프로그램실 등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 조성된 북카페 운영은 쌍용 거주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영월군 장애인협회와 협약을 맺어 운영합니다. 영월군은 7월부터 목욕과 임의용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5천여 명입니다. 1948년 7월 31일 이전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48년 7월 31일 이후 대상자는 만 7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복지 용구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월군은 공영 마을버스, 일명 행복버스 노선을 신설합니다. 6월 1일부터 신천 한반도 면 사무소 앞부터 광전 1, 2 매운마을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행복버스 노선 번호는 310번이고 신천과 매운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은 신천에서 오전 6시 55분, 오전 8시 10분, 오후 2시 30분입니다. 매운마을에서는 오전 7시 10분, 오전 8시 25분, 오후 2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영월군이 2024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 사업을 위해 신청서를 6월 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영월군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익년도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현장 평가 이후 최종 선정되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 시스템 설계비 등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5월 넷째 주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